언론은 또 하나의 권력이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합니다. 더욱이 몇몇 언론사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그리고 보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치 권력이 아니라 견제의 권력으로, 시민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 언론이 아니라 시민 언론이 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네, 이재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저때 좀 됐어야 되는데 언론 개혁이 뭐 아쉬운 시기 참. 예,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언론 개혁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렇죠. 사실은 국민들의 열망도 있고 끌어올랐는데 그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예.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네. 관련 글도 이제 2000년대 초반으로 거의 다 멈춰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언론 개혁 관련돼 있는 이런 연구나 논문들도 그 뒤로는 잘 나오고 있지 않고 뭐. 그다음에 우리 MB 때 네. 오히려 완전히 역풍 반대 역풍받은 거죠. 뭐. 종편이 탄생하고 예, 종편이 탄생하고 공영방송 사장들 막 그냥 막 무자비하게 내쫓아내고 네. 막 오히려 이제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역사에는 후퇴가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만 후퇴한 네. 시기가 있었던 거죠. 참 역사라는 게 참 예. 발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결국은 뭐 그래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나가려면 네. 후퇴하지 않으려면 네. 예, 그런 거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언론개혁 제도로 저항에 부딪혀서 못한 거죠. 아유, 노무현 대통령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예, 예, 예. 보통 노력한 게 아닌데 예. 그 기득권들의 저항들 특히 예. 재벌과 이 사법 권력과 그리고 예. 언론 권력이 예. 힘을 합쳐서 예. 뭉쳐서 똘똘 뭉쳐서 노무현을 예. 죽이기에 앞장섰던 거죠. 그때 무서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라디오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택시기사 분들이 라디오 많이 들으시잖아요. 맞습니다. 택시만 예. 타면 그 당시에 네. 택시기사님들이 막 노무현 대통령 욕하고 근데 이제 왜 그럴까 이렇게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분들이 하루 종일 그것만 들으니까. 라디오 이제 이런 방송 들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듣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고 욕이다 보니까 그걸 다시 이제 그대로 그때는 진보 보수 가리지 않았어요. 예, 자기네들 문제거든. 예, 맞습니다. 아니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네. 저는 어릴 때거든요. 저는 뭣도 모르는데 네. 공산주의자 그러고 빨갱이라 그러고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게 사실은 다 국가 권력이 물론 뒤에 있습니다만 네. 언론이 계속해서 그런 식의 내용을 네. 보도하니까 보도하고 프레임 아까 말씀 프레임으로 이제 씌웠던 예. 거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저희 같은 사람 민주주의자 김대중이 아니라 빨갱이 김대중으로 인식하게 되는 지금 네. 뭐 비슷한 일이 뭐 오늘날도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중국 문제, 예. 뭐 이제 좀 이재명 문제 다 예. 동일한 현상에 이루어지는 예. 거예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그 뭐죠, 저 국회에서 예. 어, 가짜 뉴스 부분에 대한 예. 그 법이라도 예. 통과, 예. 통과 시켰어야 되는데 막판에 또 그 청와대에서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번 아쉬운데요. 근데 네. 그만큼 이제 언론들이 네.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를 사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이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막고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렇죠. 이런 것들조차도 입법이 안 되게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사법 검찰이랑 비슷하게 네. 언론도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더 권력화되고 가장 수혜받는 집단이죠. 예, 전혀 민주화되지 않은 못한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때 완전히 이거는 보도 지침 갖고 썼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들 뭐 대표적인 권력의 신여였죠. 예, 뭐 동아 뭐 예. 자유 이제 그 투이 동아 투이 예, 있었지만 예. 전두환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 아유, 뭐. 그냥 쓰라는 데 쓰고. 예. 네. 땡전 뉴스 아니고. 오, 그리고 밤에는 술도 많이 얻어먹고, 예, 예. 손주도 받아먹고. 예. 네. 뭐, 유명하죠. 과거에 대형 그 어떤 언론사. 네. 예, 뭐, 대통령과 막걸리 뭐, 맨날 친구였다 뭐, 이런 뭐, 밤에 대통령이었다 뭐, 이런 예. 얘기들 뭐, 다 아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사태를 보면요. 예, 방통위 예. 사태. 예. 야, 이거는 무슨 충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흥미로웠어요. 아, 그래요? 예, 왜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검찰이 이제 들어가서 심사를 예. 하면 제가 봐서는 우리 사회가 다 알고 보면 시험과 심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 그러네. 이게 뭐 하나 안 할, 뭐 하나 조사 수사 안 할 게 없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뭐 탈락을 했어. 심사를 했는데 작용 요건이 되는 것 같은데 탈락을 했어. 그게 좀 그게 이상해. 이러면 이제 수사를 한다.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어? 통과가 됐어. 최승인이 허가한 거예요. 예, 조건부 승인이라고 살려준 거야. 예, 그러니까 총점에서는 기준을 넘어갔는데 다만 한 분야에서 점수가 조금 덜 나와서 그 분야를 보완하라는 조건으로 네. 승인을 해준 거예요. TV 조선은. 그게 공정성 항목이죠. 예, 공정성입니다. 공정하지 않다. 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고 조사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라면 통과된 데를 다 조사해야 돼요, 앞으로. 그러네. 왜 이렇게 점수를 높게 준 거야? 이런 식이라면 그렇잖아요. 조건부 승인을 검찰이 수사를 들어갈 정도면 승인은 다 수사를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왜 이렇게 높게 줬지? 이제 조작한 거 아니야? 예. 이런 식의 논리라면 그래서 저는 이게 대표적인 이게 과잉 수사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네. 하는 거고 뭐 검찰 조사 받은 그 당시 이제 외부 심사위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분들 다 그 언론학 박사 교수들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방통위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눴느냐 뭐 이런 걸 자꾸 집요하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웃긴 게 방통위 심사를 갔는데 예. 어떻게 방통위 공무원하고 대화를 안 나눌 수가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코미디죠. 이제 말하면서도 제가 웃음이 나는데 네. 그냥 이런 코미디 같은 수사가 지금 일어났다. 그래서 야 이거 근데 또 보니까 이런 코미디를 역시나 또 왜 이렇게 과도하게 하지? 원래 웃기려면 과도하게 해야 돼. 오버액션을 네.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압수수색 네 차례. 방통위원장은 뭐 본인 집무실뿐만이 아니라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받고요. 네. 당시 이제 국장은 국장 과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방통위. 예. 근데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영장이 한번 이제 반려가 됐어요. 법원에서. 네. 영장 청구를 했지만 검찰이. 네. 근데 그거를 기어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해 가지고 기어이 구속을 시켜요. 그리고 당시 외부 심사 위원이었던 분까지 구속을 시켜요. 윤모 교수. 예. 심사 위원장을 구속시켜 버렸어요. 예. 그 뭐예요? 왜 그렇게 검찰에서는 사유가 뭐예요? 도대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는 좀 전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사를 이제 문 닫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예를 들면 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최승인 조건부 최승인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 점수를 처음 예. 점수하고 다음 점수하고 달랐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중간에 뭐 점수를 한번 수정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뭐 중간에 점수 수정하는 일이야. 최종 점수를 만약에 최종 발표했던 점수를 수정했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방통위의 예. 국장 과장들이 예. 지시해서 바꿨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진짜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요. 네. 안 그래도 수사받고 나온 이분 인터뷰에서도 네. 엄청 본인 자존심 상했다. 왜냐하면 외부 심사위원 심사라고 하는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간 심사위원들은 상당히 존중받죠. 그렇죠. 감히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네.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방통위가 무섭겠습니까? 냉정히 말하면 TV조선이 무섭겠습니까? 예, 아주 냉정히 말씀드리자는 거죠. 그런데 네. 이거를 네. 공무원들 말 듣고 외부 심사위원들이 이게 이제 학계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뭐 많은 문제들이 맨날 터져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네. 양심보다는 자존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무원 말 듣고 당신네들이 이거 점수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고요. 네. 문제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건부 승인을 왜 수사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일단은 제일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식의 맥락이라면 네. 역사상 방통위가 계속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번에 뭐 MBN이 물론 일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예, 방송 조금 거기는 이제 종편 승인을 할 때 예. 그 주식 관계 이런 거를 맞습니다. 임원들한테 맞습니다. 가라로 해갖고 예, 그게 걸려버리고 사실 거기도 완전히 예. 근데 그것도 이제 퇴출이 아니라 6개월인가요? 맞지. 몇 달인가 이제 방송 중지죠. 네. 그것도 이제 큰일이겠습니다만. 근데 하여간 이렇게 방통위가 손방망이었어요. 그게 돌아오겠다고 봐요. 예. TV조선 그때 아웃시켰어야 돼. 예. 그러니까 TV조선이나 지나간 얘기지만 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방통위는 이거를 예를 들면 승인을 안 할 수 있었어요. 불승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승인했어요. 네. 이런 건 왜 수사가 안 들어갔을까요? 이런 게 더 문제 아닌가요? 너무 봐준 건 아니겠지. 하여튼 간에. 예. 아니, 이런 거야말로 캐보면 뭐가 막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근데 약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승인, 그 이런 논리라면 네. 건드리지 마. 포털도 건드리지 마. 앞으로? 종편. 성역이야. 무조건 통과시켜줘. 이런 시그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네.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이 검찰 수사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외부에서 말씀하신 뭐 박사, 뭐 교수 이런 분들 이제 네. 언론학 뭐 네. 이런 좀 외부 전문가들을 이제 추천하거든요. 학회에서. 그렇죠. 추천 안 한다는 거예요. 학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이거 잘못 들어가서 나 심사했다가 구속당하는. 나 이거 점수 조금 뭐 예를 들면 내가 봐서 이거 문제가 있어 낮게 줬어. 이러면은 나 구속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심사 거절. 학회에서도 추천 안 하고요. 더 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이후에 이제 연이어서 또 제어가 심사가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뭐 3월 또 하잖아요. 예, 점수가 과거보다 헐등하게 높아지고 있다. 다 줘버리는 거 다 줘버려. 왜냐면 그렇죠. 괜히 예, 엄격한 괜히. 심사가 안 되는 거죠. 야, 이거 잘못하다 나 구속당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신상 나털리고 이럴 것 같은데 이거 뭐하러 내가 여기다가 심사를 들어가서 네. 꼼꼼하게 하고 하냐. 다 그냥 3년마다 제어가를 예, 3에서 그, 5년 정도. 그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BS도 마찬가지 모든 방송에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게 공공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공공재로서 이제 제 역할을 하느냐. 사실은 지난번에 보니까 사법부도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지만 네. 그래도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태수에서 이제 견제가 되지만 네네. 좀 전에 저희 노무현 전 대통령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지금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무언가 네. 견제가 필요하다 예. 이런 맥락에서 사실 3에서 5년마다 이제 지상파나 종편이나 아니, 국가의 이제, 전파로 쓰니까 예 그렇죠 공공재니까 공공재니까 그냥 어떻게 아무런 견제와 통제를 안 받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아시지만 언론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 방통위가 역사상 계속 이렇게 네. 손방망이 또는 네. 설령 공정성 문제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뭐 잘못했다 잘하겠다 뭐 이러면 그냥 통과시켜주는 거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상당히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러한 행위조차도 하지 말라는 신호를 종편은 건드리지 마. 앞으로 정권 바뀌어도 네. 건드리지 마 이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간 지나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네. 저희는 있는데 이 현직에 있는 또는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못 있지. 못 있죠. 야 이거 심사 들어가서 점수 이거 꽁 깐깐하게 했다가 잘못하면 구속된대. 이러면 민주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예, 예, 예. 그 심사할 때 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한다? 네. 종표는 점수를 높게 줘. 어하. 야, 뭐하러 어렵게 하냐? 그냥 가서 심사비나 받자. 네. 심사비나 네. 받고 점수는 팍팍 주자. 네. 그것도 소리 좋잖아요. 구속도 안 당하고. 네. 저기 TV 조선도 날 좋아해 줄 거고. 이런 식의 신호를 지금 자꾸 주는 거죠. 그러면 역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거죠. 그 조선일보 말이죠. 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권력의 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뭐 거의 뭐, 네. 뭐 킹메이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네. 옛날에는 낮에 대통령한테 차마 덤비지 못했죠. 밤에 대통령만 했는데, 예. 이제는 그냥 전천후 대통령인데, 다만 이제 낮에 대통령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조금 메이커, 킹메이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네. 검찰 시절에 비밀회동, 뭐 비밀회동인데 보도는 다 됐죠. 그래서 뭐 당시 조선일보, 네. 예, 뭐 사주 사장, 그다음에 이제 중앙일보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근데 그걸 보고 언론 보는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 네. 유력 후보야. 그 만남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미 얼마나 권력이라는. 근데 사실상 조선일보가 이번 권력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대장동 문제를 터뜨리면서 예, 예, 실제로 예. 이재명 떨어뜨리는데 예. 아주 격격한 공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지난 모든 선거에 네. 특히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언론은 네. 정말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아. 저는 좀 전에 아까 이재명 대표 네. 보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도 오면서 아침에 보면서
기가 막힌 게 어느 네. 어느 뉴스입니다. 이건 뭐 네. 조선일보 아닙니다. 네. 보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그러면 쌍 따옴표로 딱 넣어가지고 네. 큰 따옴표죠. 계속되면 몰락으로 이어져. 이게 뭡니까 이게? 다 물론 큰 따옴표를 갖다 놓으니까 인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만 보면 국민들이 이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는 와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는 민주당의 몰락으로 이어지는구나라고 하는 네. 언론의 보도구나. 언론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 네. 근데 이거 누구 말을 인용했나 봤더니만 어느 보수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지낸 아주 보수 학자의 표현을 그냥 그대로 큰 따옴표로 옮겨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민주당이 딱 결합시켜 민주당 리얼미터인가 그 하여튼 예. 뭐 원미터인가 하여튼 예.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예.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예. 시대. 이것은 이재명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럼 민주당이 분열한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중장에 예. 그 저기 그 뭐 박영선 뭐 김혜영 박지현? 그렇죠. 박지현 아직도 예, 있나봐. 예, 막 등장해. 예, 그렇죠. 정의당 등장하고. 그럼요. 언론이 막 다 결합해갖고 예. 이거 이재명의 예. 체포동의안. 예. 너 국회에서 방탄하지 말고 예. 가서 실질심사 받아. 이렇게 몰고 가는 거야. 쫙 맞습니다. 국민들이 짧아 봤을 때는 갑자기 안 받아준다고. 방탄이라는 용어 자체도 마찬가지죠.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현직 국회의원한테 불체포 권한을 주는 겁니까? 네. 이거는 언제든지 사법부와 예를 들면 행정부가 입법부를 어떻게 보면 비판할 수 또 과거 독재 시절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만들어준 권리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탄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그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요. 예예예. 그럼 뭐 예를 들면 지금 구속영장 청구해서 예. 법원에서 체포동의안해서 예. 그 검찰에서 한다. 예. 그거 하지 않는 거는 예. 위헌 아니에요, 위헌. 아, 그럼요. 근데다가 또 오늘 아침에 속보 보셨어요? 네. 방송 중에 못 보셨겠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걸 제가 했다. 이거. 예. 내가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뭐 아, 지가 무슨 국회의장이야? 아니, 이것도 그렇고 저는 아니,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아침에 언론에서 이 포털 사이트에서 속보라고 해서 몇 군데 언론사에서 계속 똑같은 게 나옵니다. 경향신문이요, 경향신문. 예. 이게 뭘 의미하는 예.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하는 거랑 국회의원들이 과반 그서 찬성 부결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어? 더군다나 그게 속보?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이게 경향신문입니다 보도, 여러분. 예,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네. 국민들은 자꾸 이게 어우야 이게 뭐 자꾸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거야. 맞아. 이게 속보고 이게 네. 특종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해. 언론사 한 열 네. 군데서 다 나와. 예. 이거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 마음을, 심리를 자꾸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뉴스 네. 민주당의 몰락으로 이어져 뭐 그 보수 그 시민사회단체 대표 했던 분이 아, 민당 이러면 다음 총선에 진다. 애정이 막 철철 넘치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고 자기네들이 무슨.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뉴스라고 하는 게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개별적으로 쫓겨놓으면. 분명히 그 대표는 그런 발언을 했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고 나 말은 맞아. 근데 이게 맥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무 맥락이 없는 뜬금포가 뜬금포들이 팩트라는 이유로 나열되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큰 따옴표를 딱 넣어놓고서 사실상 자기가 한 말도 아닌 인용이라고 하는 나중에 문제될 거 없이 만들어 놓으면서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호도하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중도적 성향이 예. 야 이재명 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겁니다. 당대표 그만둬야지 예.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했어? 그럼요. 검찰이 집요하게 저렇게 예. 말이지 칼춤 추는 거에 대해서는 보도 안 하잖아요. 취재도 안 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 오늘 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 진짜. 최근에 보면 TBS 문제 예. 또 YTN 문제 예.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 MB 때부터 예. MB 때 종편 예. 만든 거. 예. MB,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냥 예를 들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도 이명박은 진짜 이 예. 감옥에 아직도 있었어야 될 예. 사람이야.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계약, 네. 혁이 아니라 계약을 보면 과거 MB 때 많이 한 거죠. 맞습니다. 네. 특히 뭐 더 이제 무서운 논리는 뭐냐면 네. 단순히 이제 정치 권력 권력만 이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자본이 따라다니죠. 맞아요. 예, 항상 자본이 따라다니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예, 지금 YTN 매각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한국 경제사 더 교묘하고
뭔가 막 정치적 독립이 일어나는 것 같아. YTN 뭐 민영화되면. 민영화라는 표현도 웃기는 말이지만.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결국은 대기업의 대자본론의 품에 들어가는 거고. 맞아요. 결국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를 자꾸 짜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봅시다 한번. 네. 조중동.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언론 재벌이죠. 네. 중앙일보는 거대한 거대한 예. 삼성이 그렇죠. 삼성의 예. 예를 들면 홍보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재벌의 대변지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서울신문도 건설회사에서 넘어갔죠. 예. 한국일보도 오너가 그 건설 예. 중소기업 예. 그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지, 뭐, 매일경제, 그렇죠. 한국경제, 그렇죠. 서울경제, 이쪽은 맞습니다. 다 뭐. 사실상 이면에 보면 대부분 기업과 재벌, 대자본들이 들어와서 몇십 퍼센트씩 지금 사실은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예. 많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나마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YTN하고 예, MBC. 뭐 어떻게든 뭐 KBS, KBS 뭐. 네. 그리고 이제 YTN 같은 데가 네.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넘겨주는 방식으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중앙의 이런 대규모 방송, 대규모 언론도 그렇지만 지방지로 네. 내려가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지방지는 더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지역에 이제 건설, 우리 흔히 토호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이 그치, 있잖아요. 접수했지. 이런 데가 이제 지방지를 딱 쥐고서 네. 지방 언론들을 또 역시나 좌지우지하면서 네. 다 이제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언론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시는 무슨 탐사 보도, 심층 보도 이런 거는 확인할 수가 없고 전부 다 누군가의 받아쓰기, 누군가가 하고 싶은 말 대신해 주는 거 또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기자가 예. 하고 싶은 말 쓰는 거 네.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점철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요. 예,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들이 등장했을 때 가짜뉴스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뭐 신문과 방송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신문과 방송, 지상파 종편, 뭐 유튜브, 뭐 어떤 매체도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도 옳고 그름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세상에. 근데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아까 말씀하신 뭐 중도층 합리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모든 게 다 정쟁으로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검찰이 잘못했는데 아는데 예 언론이 잘못했는데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보이진 않고 어차피 세상은 모두 거짓말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남은 건 정쟁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이 혐오, 혐오도 늘어나고요. 네. 또 회의주의도 늘어나고요. 네. 어차피 세상은 그냥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상 문제에 관심도? 나 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내 가정 문제, 네. 이게 더 중요해. 그렇죠. 거기에 올인하는 또 다른 각자 도생의 세상으로 나가는. 근데 그 각자 도생이라는 네. 것이 국가 권력과 이런 네. 언론, 재벌, 이 사회의 구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우리 직접적 삶과 맞습니다. 싫은 것이 그냥. 그럼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좀 딴 얘기지만 튀르키예 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 그렇게 지진이 위험한 나라였기 때문에 지진대를 거뒀고 그렇게 네. 내진 설계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준비 안 하고 대비 안 하니까 지금 네. 몇만 명이 죽는 대참사가 발생했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기원을 찾아보면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언론이 국가 권력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네. 그 건설사들 내진 설계 제대로 안 하고 공사 엉터리를 했던 데들 계속 감시하고 감독하고 비판적 보도를 때리고 했으면 지금 이런 대참사가 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우리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당장 아니니까 지금 우리는 괜찮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 옥죄고 있고 나쁘게 만들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공기업들도 막 요금 올리고 막 적자 났다라고 뭐 예를 들면 거짓말하고 뒤로는 성과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일일이 그걸 찾아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론이 와치독 감시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감시를 하기는커녕 권력하고 야합을 하고 정치 권력, 자본 권력하고 야합을 하고 네. 스스로가 권력화가 되려고 하고 네. 이러니까 감시 감독 기능이 싹 다 사라지는
그래서 누가 이제 언론에 대해서 좀 점수 좀 낮게 주니까 그 개개인의 심사위원들을 찾아가서 구속시키고 압수수색 4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다 털어버리고 예. 이 스마트폰까지 뺏기잖아요. 예. 이거 개인 정보 다 뺏기는 거예요. 아까 저희 뭐 조국 예. 전 장관 말씀하셨지만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요즘 언론 보도 보고 있으면 네. 이제는 조국 전 장관 잘 안 나오고 그 이제 딸 이제 조민 씨가 자주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무슨 과거 좀 그 뭐 이런 게 포르노 아닌가요? 뭘 이렇게까지 일거수 일투족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거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도를 하고 항상 뒤에는 정유라가 등장해요. 야 너는 야 나는 이렇게 맨날 숨지고 살았는데 너는 되게 떳떳하게 당당하냐 뭐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묶음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예. 이게 결국 뭐 하자는 건가요? 이게 관음증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멸문지화를 시도했는데 네. 이 가족들이 안 죽고 다 살아있어서 억울해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눈뜨고 볼 수도 없고. 아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요. 예. 저는 정말 너무 걱정인 게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안에 언론 미디어 정책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네. 거예요. 네. 종편이 지금 3년에서 5년 사이에 꼭 재승인 심사를 받게 해놨잖아요. 네. 이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3년에서 5년도 긴 시간인데 네. 이걸 더 늘려서 심사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뭐 이런 정책. 현재 지금 지상파는 재기업이 10%, 네. 종편은 30%까지 지금 지분을 가지고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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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더 풀겠다. 방송간의 인수합병도 가능하게 하겠다. 네. 그리고 광고 제한도 풀겠다.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자본의 놀이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뭐 너무 잘 알려 이 미디어나 이 언론 업계에서 너무 잘 알려진 미국의 그 루퍼트 머독의 네. 폭스 뉴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아닙니까?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폭스뉴스가 등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또 다른 걸 또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게 무슨 뭘 어떻게 해야 되냐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부터 막아내는 것부터 지금 급하다. 이게 언론이 아까 말씀하신 공공재잖아요. 그래. 전파, 통신 이런 거 하나가 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냈던 세금으로 만들어진 네. 이건 특정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들을 지금 다 팔아치우고 자본에게 재벌에게 왜? 그럼 국민들한테 가스 지원금 뭐 물가 올랐으니까 지원금 받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급하는가요? 지금 이거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받아서 그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뭐 돌려주세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네. 뭐가 급한 거죠? 근데 그러면 현장 기자도 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에. 이들은 이제 기레기가 됐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지금 나온 지가 벌써 기레기라는 표현이 오래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멸감, 진짜 자존감에 정말 네. 우리 막 상처 입어야 되는 용어잖아요. 네. 근데도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나는 월급이나 받아먹고 살는데. 과거에 아까 동아 투익 예. 말씀하셨지만 예. 그래도 그런 시대에는 그래도 그런 기자들이. 독재 권력에 맞선 그런 정의감과 사명감 그렇죠. 예, 예. 기자들의 그런 저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 뭐 자성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니 탐사보도 심층보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뉴스타파나 뭐 이런 데서 막 이게 무슨 이런 건가요? 사실은 일반적인 언론에 다 해야 될 일인데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까 오늘도 받아쓰기 하거나 또 큰 다음표 갖다 놓고 이제 인용해서 쓰거나 네. 뭐 이런 것들 사실을 그냥 사실 나열을 통해서 우린 다 사실만 썼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전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거 모아놓으면 괴물이 된다며요. 그리고 언론 개혁하려고 하면 언론의 자유를 해치지 말라고. 그렇죠. 참다운. 네. 아, 지난번 문재인 정부 후반기 언론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네. 언론의 자유를 뒤떠들더라고 그렇죠. 그냥 네. 모든 언론이. 네. 아니 그러니까 큰 개를 다 포함해서야. 그렇죠. 독재 권력에는 그렇게 열렬히 저항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치 말이야. 예, 어떻게 그렇게 좀 싸우지 그때. 예, 어떻게 꼭 민주정부와에서는 꼭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사법 개혁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어떻게 됐건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우리 체제 안에서의 무한한 자유, 무한한 독립은 없습니다. 공적 통제, 시민적 통제라고 하는 그렇죠. 이 틀 안에는 언론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너무 많고 차고 넘치면 네.
그 오해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나한테 발라돼 있어야 되고 나는 절대적인 거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만 언론도 우리 민주주의의 틀 안에 그 안에 계셔야 돼요. 그 안에 시민의 통제를 받으면서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이제 2016년 촛불 집회가 네. 결국은 이제 박근혜 세력이 과거 권위주의로 돌아가려는 걸 우리가 막은 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촛불 집회는 제가 봤을 땐 이런 사실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어요. 예.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혁으로 갈 것이다. 아, 저는 이게 우리 연구자들이 보면은 예. 2016년, 17년을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예. 촛불 집회라고 해요. 예. 민주주의 퇴행을 막아냈다는 예. 건데 이제는 이 세력들을 우리가 청소하지 않으면 예. 우리 민주주의는 결코 지킬 수 그렇죠. 없다라는 걸 촛불 시민들이 알고서 예. 이제는 변혁적인 파이팅으로 가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그 당시 국정농단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분노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사회의 개혁, 즉 전반적인 개혁의 의제들을 제안했는데 네. 그 당시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맞아요. 네. 저는 또 다른 형태의 농단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촛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충분히 더 변혁적, 더 혁명적인 방향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저는 통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번에는 이 지난번에 했던 검찰 사법이라고 하는 의제, 네. 언론이라고 하는 의제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드시 핵심적인 의제, 중심 문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는 심판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네.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는 네. 한편에서는 예언적인 말도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대통령만 되면 모든 것을 다 예를 들면 쥐고 흔드는 네.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 네.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 권력은 5년이야. 의회 권력은 4년이고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사법부는 죽을 때까지 해요. 언론은 대를 물려가면서 해요. 경제 예. 권력, 경제 권력 예. 도와주지 뭐 재벌들. 예. 그래서 도와주지. 그래서 사실 거기다 충성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경제 민주화라든지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렇지. 우리가 보니까 아 그간에는 재벌이 경제 권력이 무한히 가는 줄 알고. 거기 집중적으로 좀 예를 들면 타격을 해서 민주화, 경제 민주화도 얘기하고 개혁도 한다고 했어요. 부족하지만. 네. 그런데 전혀 개혁이 안 된대. 그게 알고 보니까 사법부, 알고 보니까 언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민주주의는 끝없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 안 된 데를 계속해서 민주화하는 요구들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언젠간 사법부 언론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면 또 어디가 보이겠죠. 비민주적인 데가. 거길 또 계획해야 되겠지. 그런 네. 의미에서 촛불은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없겠다. 그런데 당장 당면한 과제는 결국은 사법부 개혁과 언론 개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단 정치 권력 끌어내야지. 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이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거예요. 부역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부역. 역으로. 맞아. 그러니까 아니, 조건부 승인한 것도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막 조사 들어가서 때려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밤통이. 예. 알겠습니다.